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늘 찾아오시는 손님이 아니라 아주 프레쉬한 신선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글로벌 라이브를 짊어질 차세대 호프 전내훈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아, 뭐 이제 식구가 되셨어요. 네. 네. 뭐 저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요일 그 고정하시면서 이제 네. 다른 분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네. 저 있을 때도 한번 포부 같은 거 한번 해주시죠. 아, 포부요? 제가 그래도 글로벌 예. 라이브 선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어, 뭐 포부 글쎄요. 뭐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당황스럽긴 한데. 뭔가 좀 저는 최대한 네. 뭐 예전에 모닝 브리핑 나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어쨌건 PB를 하고 있고 결국 가장 듣고 싶어하는 건 종목 얘기실 거라 그렇죠. 저는 종목의 모든 포커스를 맞춘 최대한 컨텐츠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떡상 할 것 같은데요. 아, 네. 아니 저도 네. 학생들한테 네. 야 그래도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다 이런 거 봐야 돼라고 하는데 네. 다른 유튜버 가끔 보면 네. 기억 남는 건 역시 종목이야. 바텀업이죠. 예.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그 지난 주에는 이제 시장이 좀 그때 굉장히 흔들리는 시점이어가지고 네. 정말 원론적인 얘기 뭐. 또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팩셋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종목을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그 전에 제가 좀 재밌는 레포트를 하나 좀 발견을 해서 네. 짧게 퀵하게 좀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다들 이제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시장 자체에 좀 불안함이나 변동성을 좀 느끼시는데 네. 이때 또 강하게 강세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소수 의견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레포트가 좀 있길래 한번 제가 가져와 봤고요. 교수님은 당연히 야데니라는 분을 아시죠? 네, 그럼요. 네, 네 이분도 대표적인 강세론자잖아요. 예, 네, 근데 이분이 이틀 전에 예, 본인의 야데니 리서치에서 예, 정확하게 제뉴얼이 투여보니까 예, 어제죠. 어제 레포트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퀵하게 몇 개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시작하게 좀 말씀드리면 매크로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예, 제가 그렇다고 말씀 뭐 스트래티지스트도 아니지만 그냥 PB 입장으로서 가볍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내용이 예,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만 예,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야데니 교수께서 예, 자료 토대로 한번 살펴보니까 딱 첫 페이지에 지금 자료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딱 첫 페이지의 첫 표였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제 딱 보면은 빨간색이 S&P 500의 포워드 어닝 일드고요. 그리고 예, 진한 파란색이 10년물 금리입니다. 현재 1.7 뭐 1.6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이는 포워드 어닝 일드 저도 사실은 뭐 증권업계에 있지만 PE는 많이 보거든요. 흔히 말하는 PER. 근데 이제 forward earning yield까지는 사실 잘 안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하고도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reverse PE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통 S&P 500의 price index 현재 S&P 500이 한 4,700 정도 되죠. 그거를 현재 forward EPS 그러니까 2022년에 예상한 거로 나누면 21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현재 S&P 500이 21배 정도의 PER 수준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근데 그걸 위아래 이제 분자와 분모를 서로 뒤바꾸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에가 EPS로 올라가고 밑에 프라이스로 나누게 되면 요게 4% 정도 나오게 된다. 그럼 그게 바로 요 포워드 어닝 일드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예, 어떤 기업의 포워드 어닝 일드가 4%라면 1달러당 0.04센트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수치를 많이 참조를 하는데 이걸 도대체 왜 보냐면 지금 보면은 채권을 금리보다 아직 이 지수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수치가 좀 더 높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느냐. 이게 만약에 요 수치가 금리보다 낮았다면 당연히 시장 투자자들은 은행에 돈을 넣는 게 예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예, 채권보다도 여전히 위에 있다.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수준이 지수가 그런 걸 의미하셨고 그래서 실제 제가 Y차트라는 사이트에서 들어가 봤더니 올해 예상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4.47 수준에 예, S&P 어닝 일드 포워드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주장하시는 이분의 밸류에이션 모델입니다. 예, 당연히 이분의 주장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건 현재도 여전히 예, S&P 10년물 이제 흔히 말하는 10년물 국채 금리 일들을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했더니 여전히 주식시장은 언더밸류다. 예, 아직 저평가돼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예, 지금 보면은 예, 요 빨간색이 미국 10년물의 현재 예, 흔히 말하는 채권의 PE를 또 이렇게 계산했더니 네. 굉장히 요 정도 수준이고 S&P 500은 20배, 21배 수준이라 채권보다도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예, 뒤에서도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밸류에이션을 본인이 하셨는데 10년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빗대서 밸류에이션을 했더니 예, 여기 다 보고 보이시죠? 빨간색이 S&P 500의 Fair Value Price. 현재 공정한 가치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수준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현재 S&P 현재 프라이스 인덱스는 요 수준에 있다. 그러면 아직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페어 밸류보다 현재 주식시장이 낮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도 좀 센데 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어떤 모델을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글에 들어가셔서 야데니 리서치를 검색하시면 지금도 PDF로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말씀하신 게 예, 그러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니라 여기 나오죠. AA나 BAA 등급의 이제 회사채 일들을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도 조금 더 올라가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페어 밸류보다는 예, 현재 주식 시장은 밑에 있다. 회사채보다도 여전히 주식 시장이 좀 더 낮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에 투자 채권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예, 본인은 기대 이익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그 유동원 본부장님을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팬입니다. 근데 유동원 본부장님께서도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실 때 그 ROE도 강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어닝 이 방금 보셨던 어닝 일드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네. 항상 강조하시는 게 금리가 올라도 여전히 S&P의 기대이익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전히 버블의 영역이 남아있다라고 항상 유동원 본부장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데니라는 이 분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근거 중에 비슷한 어떤 논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떤 밸류에이션 모델을 썼는지는 뭐 안에 뭐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어제 이런 또 레포트가 나왔길래 예, 저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또 막 불안해하시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 이런 강세론자의 또 이런 얘기가 있다면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세론자들이 지금 소수 의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한번 이런 걸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예, 테슬라입니다. 예. 테슬라 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거죠. 네. 예, 어제 예, 웨드부시의 대니얼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테슬라면 대니얼 아이브스죠. 예, 저 애널리스트 분이 가장 항상 강세론자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귀를 쫑긋 세워서 듣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어제 야후 파이낸스의 인터뷰 라이브에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기차는 1950년대에 이후 자동차 산업이 겪어낸 것 중에 가장 큰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미 전기차는 테슬라의 세상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저게 맞다고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현대차가 네. 엔진 연구소 자체를 이제 없애겠다라고 예, 완전히 얘기를 없애버렸어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완전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12월에 중국에서 판매된 테슬라가 역대 최대입니다. 2019년에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네. 증설이 그러니까 생기고 난 이후에 최대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중국이 거의 40% 이상 차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가 또 제로섬으로 다 가져가는 건 아닐 거다. 포드나 GM이나 루시드나 뭐 폭스바겐 또는 니오 뭐 샤오펑 이런 친구들도 자국 내에서 다 성공을 할 거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다 같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전히 테슬라가 그래도 가장 지금 주도를 하고 있을 거고 목표 주가를
1,400불로 제시를 했는데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1,800불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그분의 이제 의견이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이 보여졌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앨런 머스크의 또 장점이 언제든지 트위터로 실시간 소통이 네. 가능하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장점 같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또 주주분들은 환호를 하시는 게 예. 또는 이제 테슬라 차주분들은 환호를 하시는 예, 게 뭘 예. 문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직접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여기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해상도가 제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해놨지만 앨런 머스크한테 물어봤어요. 예. 앨런 도대체 텍사스의 테러팩토리, 기가팩토리가 언제쯤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앨런 머스크가 아, 기가 텍사스의 그랜드 오프닝 파티를 조만간 얼리 2022년 초에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 라고 직접 대답을 하면서 기대심을 좀 키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 캡처를 했는데 제가 지금 뭐 하나 영상을 짧게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자, 이 잠깐만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 웨드부시의 대니얼 아이브스가 1,400불을 제시했던 근거 중에 가장 크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상하이 기가팩토리와 베를린 독일의 공장이 그리고 아까 보셨던 텍사스 오스틴의 네. 팩토리가 올해 내에 완공이 돼서 증설이 되고 여기서 모델 Y가 추가적으로 뭐 더 찍혀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캐파의 완공이 완료가 돼서 여기서부터 생산량이 확 늘어나는 확증 구간에 들어간다는 걸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혹시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진짜 테슬라 진성 주주분들은 드론을 띄어서 그 공장을 매일 시찰을 합니다. 이야. 예. 아마 이걸 듣고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베를린의 그 기가팩토리가 짓고 있는 현장에 드론을 띄워서 예. 매일매일 그걸 찍어서 공사 진척 상황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를 봐서 야. 그걸 유튜브에 매일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찾아오신 거군요. 예, 짧게 한번 하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텍사스 기가팩토리 베를린 드론만 해더라고요. 이게 바로 3일 전이거든요. 네. 아, 예. 요게 지금 잠깐. 아니, 유튜브를 네. 하시는 분이 프리미엄을 가입 안 했단 말씀이세요? 아, 네. 네, 요게 지금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에 네. 예,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베를린도 있고 네. 상하이도 있고요. 예. 자, 이게 보시면 이렇게 드론으로 찍어서 실제 공장이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매일 찍어서 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뭐 웨스트라인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쪽 야드는 어떻게 되고 있다. 특히 뭐 드라이브 유닛, 아, 스토리지 에어리어, 배터리 생산하는 쪽 부분은 얼만큼 되고 있다. 야.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걸 근거로 아,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이 공장이 어느 올해 어느 언제쯤 완공이 되면 여기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4680 배터리 훨씬 더 상향이 저 기능이 향상된 네. 그 배터리가 또 올해부터 이제 장착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기대가 실어지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또 유명한 또 교수님이시죠. 예, 제레미 시걸 교수님이 어제 또 CNBC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팁스, 예, 물가연동 채권 투자하는 것보단 배당주 타는 게 난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교수님도 배당주 투자하고 계신가요? 사실 예전에는 좀 했었었는데 한동안 안 했죠. 사실 아, 왜냐하면 네. 지금 배당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베팅할 시점이 한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저도 다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귀 쫑긋세워서 들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주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배당주들은 결국은 경기 민감주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또 가치주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예, 기업이 가격과 캐시플로우나 배당금을 늘리기 때문에 배당주가 인플레이션 때도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물가연동 채권을 투자했을 때 혹시나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를 갈 경우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답도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 배당주에 투자해라.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은 워낙 많으니까 네. 제가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얼마 전에 또 이양현 교수님께서 뭐 흔히 말하는 배당 관련된 DVY라든가 뭐 VIG라든가 대표적인 또 배당 ETF도 한번 소개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저스트 캐피털이라는 예,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스트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올해 ESG 예, ESG 1위 기업으로 구글 알파벳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탑 11 기업이 랭킹이 돼 있고요. 1위가 알파벳, 2위가 인텔,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세일즈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페이팔, 애플, 엔비디아, 버라이즌, 시스코. 예.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 예.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엑세이온인가요? 예,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 헤지펀드 폴 튜더 존스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분 네. 헤지펀드 투자를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운 회사고요. 저스트 캐피털이. 이 저스트 캐피털에서 매년 ESG 성과를 평가해서 저스트 100, ESG 탑 100 순위를 발표를 하고요. 올해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알파벳, 구글을 선정을 했고 이 순위를 매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부분 여러 평가 요소 중에 네. 예, 하나였다고 하고요. 이 100대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특징이 다른 기업 대비 배당도 20% 정도 더 주는 장점이 있었고 실적도 더 높더라. 그래서 최근에도 ESG 관련된 걸 인덱스로 만들어서 투자하는 ETF가 나올 정도니까 예, 이런 것도 한번 흥미롭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알파벳이 나온 김에 예, 예, 떡볶이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예,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최근에 나왔던 예, 자료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직접 눈으로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전 세계에서 검색 엔진의 마켓 시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될까? 네. 예, 작년 2021년 10월 기준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됐죠. 예, 역시나 구글이 92%입니다. 압도적으로 예, 검색 엔진 뭐 당연하겠죠. 빙은 이제 빙, 야후, 바이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네, 글로벌 웹 트래픽 브라우저에서 가장 많이 트래픽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굴까? 아. 봤더니 지금도 제가 쓰고 있는 크롬, 예. 네, 역시 구글의 크롬이었고요. 그리고 애플의 사파리, 뭐 이런 식으로 예, 삼성 인터넷도 2.89% 정도가 된다는 점이 네. 확인이 되고 있었고 역시나 구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봤고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소셜 플랫폼은 어딜까? 역시나 1위는 페이스북이었고 2위가 유튜브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도 시청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뭐 왓츠앱도 페이스북 거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늘 주목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모바일 네트워크 트래픽, 그러니까 모바일 데이터를 얼만큼 쓰느냐. 매 분기마다. 예, 저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요. 영상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한번 얼마 전에 트래킹해 보니까 30기가 정도를 제가 쓰더라고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왜냐하면 저 무슨 이상한 영상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네, 물론 뭐 넷플릭스도 보고 근데 저는 최대한 자료를 찾을 때 좀 많이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고요. 뭐 데이터 자료도 많이 다운받고 하다 보니까 많이 쓰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늘면 늘었지 줄진 않아요. 그렇네요. 이제 뭐 5G 시대고요. 6G, 7G, 8G, 9G, 10G 뭐 계속 제너레이션은 발전할 거고 그 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데이터 사용량은 기업수로 늘 텐데 이 차트를 보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누굴까? 그러면 딱 역시나 구글하고 애플일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걸 봤을 때 그 다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아. 모바일 운영체제의 1위는 누굴까요? 전 세계 무려 72%의 독점하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입니다. 구글에. 예. 다들 애플의 iOS를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 전 세계 마켓쉐어로 볼 때는 예, 7대 3 정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일상은 구글과 애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앞에 이렇게 독점력을 갖고 있는 두 개 기업의 모바일 트래픽이 늘어나면 이 환경 안에서 다운받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독점력은 계속 공고해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채팅을 보니까 아마존 올해 진짜 어떻게 해요? 뭐 아마존 팔고 뭐 테슬라 더 살까요? 막 아까 제가 댓글을 봤는데 저도 아마존닷컴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작년에 너무 부진해서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제 바람을 담아서인지 글로벌 IB들이 드디어 바이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예. 여기 보면은 얼마 전에 작년 12월 말에 올해 예상 인터넷 탑픽을 꼽으면서 JP모건이 예, 탑픽 IT 탑3 기업으로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구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넷플릭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개 기업들은 수익성도 좋고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충격을 흡수할 만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 둔화 리스크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JP모건에서 올해 그 IT 부분 탑픽으로 꼽았다는 부분을 꼭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아이비리그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아마존을 또 역시나 탑픽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전자상거래로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외에 다른 기타 사업 부분들, IT 부분의 사업 부분들의 기회가 이제 나타나면서 투자해놨던 것들이 이제는 리턴으로 돌아올 것 같다. 촉매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주가 랠리의 어떤 기폭제가 될 거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베어드에서도 인터넷 섹터에서도 아마존 역시나 또 메타 플랫폼스를 선정을 하면서 예, 이쪽을 선호를 한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에버코어에서도 아마존, 메타, 우버를 기술 섹터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4,200불에서 4,300불로 그때 상향을 하는 모습이었고 에버코어는 그리고 코엔도 얼마 전에 예, 이제 기고효과 해소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확 수혜를 받다가 그 기고효과랑 인해서 이제는 좀 리오프닝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좀 쉽지 않았잖아요. 아마존이. 근데 그거 이제 다 주가에 반영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1월 마지막 주 또는 2월 첫째 주에 있을 네.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주목을 해서 거기서 확인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 실적이 좋더라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또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딜이 꼭 맞지 않잖아요.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많아요. 예, 참고는 하시되 일단은 애널리스트들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콜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힘드시지만 이런 어떤 좋은 의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해보면서 같이 좀 홀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제가 한번 그 맵을 좀 보여달라라는 왜 맵을 안 보여줘요 하다가 끝나서 예 이제는 제가 오늘은 이제 맵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하시듯이 자 일단 그러면 지금 프리마켓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예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뭐 강보합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조금 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뭐 엔비디아나 전반적으로 반도체 부분이 괜찮은데 아마 지금 프리마켓 상황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방금 아까 낮에 대만의 TSMC가 네.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네.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이야.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TSMC가 4.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매출은 가이던스보다 약간 하회하긴 했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괜찮았고 성장률도 괜찮았고 경영진들이 굉장히 강한 어떤 자신감을 표명을 했어요. 5나노 환경 하에서 제조하고 있는 우리의 제품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발주도 지금 굉장히 좋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다행이게도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ASML이 그 공장에서 화재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ASML이 정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밀렸었는데 최근에 ASML이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 동종업계인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니까 지금 ASML도 한 1, 2% 정도 프리마켓에서 상승하고 있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조해보시고 이 영향이 잘 이어져서 내일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봤고 예, 그런 영향 때문인지 또 반도체 대표 1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 1위 업체죠. 디스플레이랑 예, 이 업체도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도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맵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CNBC에서 예, 현재 지금 프리마켓의 특징주들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지금 제가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델타 에어라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행들 가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들 여행에 목말라 있으실 거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서학개미분들이 네. 아마 이 델타 에어라인을 많이 사서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리오프닝 된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1위와 2위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큰 항공업체라서 이 델타 에어라인이나 또는 제츠라는 항공 ETF를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다가 델타 변이가 생기면서 또 주가가 좀 힘들었던 시점이 됐었다가 지금 또 다시 어느 정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장전에 실적을 공개하니까 내일 실적을 공개합니다. 장전에. 근데 지금 방금 보면은
예, 예상치를 지금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치를 얘기를 한 부분이 예, 지금 22센트 정도 조정이익으로 지금 순이익이 났을 거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8센트 정도 예, 상향을 할 것 같다는 지금 예상을 했고, 그리고 예, Strong Spring and Summer Travel Season, 예, 봄과 여름 여행 시즌에 굉장히 강한 어떤 수요가 예상이 된다라고 아마 경영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2.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잉이네요. 예, 보잉도 우리 서학개미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고 계신 그럼요. 종목이고, 저도 참 좋아하는 기업이고, 예, 저도 뭐 실제 고객분들 포트폴리오에 일부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고, 보잉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예, 이 737 맥스가 언제 재개가 되느냐가 가장 큰 화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예, 737 맥스에 대해서 예, 재개가 될 수 있다. 서비스가. 예. 운항이 재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블룸버그의 어떤 리포트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또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운항 재개가 혹시나 되고, 일단 아직 미국 내에서 뭐 이런 거라든가 다른 나라 국가 쪽으로도 이게 훈풍이 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보잉한테는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잉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유럽의 에어버스가 이미 3분기째 보잉의 수주잔고를 훨씬 아웃퍼포먼스 제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부동의 일이었거든요, 보잉이. 근데 보잉이 최근에 운항이 금지가 되면서 그 수혜를 경쟁사인 에어버스가 다 가져갔던 상황이었는데, 어쨌건 최근에 보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제죠? 수요일 날 아침에 모닝브리핑 나왔을 때도 보잉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아이비들 중에서도 했던 얘기가 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체, 그러니까 네로우바디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로가 하나인 거예요. 비행기를 탔을 때. 가운데 통로가 하나 있고 양쪽에 좌석에 있는 거를 보통 우리 국내선 타면 그렇잖아요. 네. 제주도 가시거나 부산 갈 때. 그러니까 그런 네로우바디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게 실제 미국도 국내선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고, 흔히 말하는 그 넓은 두 개의 통로를 쓰고 있는 그 국제선에 많이 들어가는 그쪽은 아직 좀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네로우바디 쪽에서 수요가 나오면서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모더나가 예, 지금 보면 코비드 백신에 대해서 2세에서 5세 영아들에 대한 어떤 그 리포트, 예, 흔히 말하는 임상 결과가 나올 거고, 이 데이터가 만약에 괜찮다고 한다 그러면 예, 이걸 기반으로 이 나이대에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해서 승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SMC 실적 부분이 얘기가 네. 확인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대표적인 태양광 부품 업체인 솔라이츠라든가, 그리고 뭐 태양광 관련 업체인 엔페이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예, 투자 의견이 좀 좋게 나왔다. 중립에서 바이, 매수 의견으로 구겐하임에서 제시했다.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서 예, 요 정도 살펴보시고 예, 오늘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우리 전내훈 부장님이 초반에 딱 예고하신 것처럼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게 꽉 채우시겠다 했는데, 제가 중간에 관심 있었던 종목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오늘 정말 도움 많이 됐는데. 아,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자, 앞으로 이제 점점 우리 전내훈 부장님의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종목들도 현황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부장님, 우리 미국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또 주린이 분들이 우리 3%에 또 계시기도 해요. 아, 그럼요. 네. 뭐 고수들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가끔은 네. 미국 회사들의 어떤 약간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요라고 한 번씩 또 설명을 해 주시면 네. 우리 그 미주미를 포함해서 글로벌 라이브 식구들이 점점 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우리 전내훈 부장님 방송 몇 개 보면서 몇 개 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럼 앞으로 종종 뵙고요. 자,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 방송 이렇게 전내훈 부장님하고 마무리하게 됐고요. 저는 내일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